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잠시 주춤하던 녹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녕 하만보 하류에 있는 본포 취수장 앞.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강변 취수장 앞쪽으로 녹조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몰려드는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산강 승천보 일대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수백 미터의 녹조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녹차 분말이 덩이져 있는 것처럼 걸쭉하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심한 녹조가 나고 또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냄새도 너무 심각해서 붕어라든지 잉어가 올라와서 그냥 때로 벚금을 물고. 남부지방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남조류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강 모두 지난 1일 남조류수가 관심 단계를 돌파해 경계 수치의 80% 수준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엔 남조류수가 두세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녹조 제거를 위해 보수문을 일시적으로 열었던 이른바 펄스 방류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서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수량 확보 차원에서 그 보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이제 댐이라든지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더 좋은 방법이라고. 기상청은 올해 낙동강 주변으로 예년보다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자치단체마다 수질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